매뉴얼 바이크가 유지비가 덜 들어간다 했던 이유는 구동계 쪽. 고배기량, 고출력, 고성능 내는 바이크 쪽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런데 아니다. 저배기량도 마찬가지다. 구동계 마모 같은 것들이 이제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CVT 미션이죠. 얘네들이 특성이 보면은 원심 클러치가 들어가고 고출력 바이크, 고출력 스쿠터들은 보통은 클러치가 두 가지가 들어가요. T-MAX는 이제 습식 다판 클러치 방식의 그런 그거랑 CVT 방식의 동력, 그러니까 2차 클러치가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 이게 스쿠터들은 사람이 원하는 데만큼 딱 이제 클러치 미트 타이밍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BMW에 이게 비교가 되나 이거? SMG 미션이 있습니다. SMG 요 수동 진짜 수 이게 수동 기반의 그냥 수동 미션에다가 저 혼다 DCT랑 비슷한 거죠. 수동 미션에다가 기어 변속해주는 메커니즘을 오토매틱으로 들어가 있고 클러치를 뗐다 붙여주는 액츄레이터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보면은 오토차처럼 막 조지고 타고 다니면은 클러치 산발이 다 태워먹거든요. 얘들은 싼데 그 구형의 E60M5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싸제가 많이 나온다 하긴 합니다. 근데 뭐 한간에 제일 공포스러웠던 게 이 E60M5의 클러치 뭐 아무튼 다 제껴놓고 매뉴얼이 저렴한 거는 사용자에 따라서는 최적의 그런 그 부하를 주지 않고 클러치 최적의 미드 타이밍, 클러치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오토매틱 그러니까 CVT 미션 방식들 마티즈가 빨리 단종된 이유는 단종되고 나서 대우가 마티즈를 빨리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면서도 퍼주면서까지 마티즈 CVT를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했던 거는 CVT 미션 자체의 내구성 문제 이게 좀 약한 편이에요 매뉴얼보다. 그래서 CVT 같은 경우에 가격도 비싸고 벨트도 소모품 교환 주기가 빨라요. 매뉴얼 자동차 클러치 디스크판이라든가 이런 부속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연비 쪽에서도 그래요. 스쿠터보다는 매뉴얼 바이크가 연비가 더 좋습니다. 뭐 그런 연유를 해서 봤을 때는 뭐 스쿠터보다는 매뉴얼 바이크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DCT의 그 아트방이나 엑스어드방이나 이런 류 바이크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똘똘할 거니까 아마 일반적인 스쿠터보다는 내구성이라든가 부품 비용 같은 게 매뉴얼 바이크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적 저렴할 것 같아요.